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국정원의 2인자 국정원 제2차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 몇 시간 만에 나온 사의 표명이었습니다. 국정원 제2차장은 증거 조작 연루설이 끊이지 않았지만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물러나겠다고 하니 책임지는 자세에 박수라도 쳐야 하나 싶지만 언젠가 본 듯한 데자뷰, 그러니까 기시감을 느낍니다. 지난해 11월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에 대한 징계 청구 결과를 발표하던 날 징계 사유가 없다던 조영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렇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외압은 덮여버렸습니다. 아무래도 간첩 조작 사건도 국정원 제2차장 사의 표명으로 일단 덮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뉴스K 잠시 뒤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윗선 수사에 대해서는 상부 개입을 확인하지 못한 채 관련 실무자를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간첩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도 조작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알았다거나 그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발표 직후에 국정원 제2차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 거검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네, 국정원 제2차장 사의 표명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국정원 서천호 제2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국정원 직원의 일부 혐의가 인정되자 서 차장은 이번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을 둘러싼 외압 논란 때 검찰이 감찰을 통해 윤석열 팀장 등 수사팀에 대해서만 징계 결정을 내리자 당시 외압 행사자로 지목됐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진 사퇴한 상황과 유사합니다. 반발 여론을 의식하고 국정원장 이상으로 불똥이 번지는 걸 막겠다는 일종의 역할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오늘 추가로 기소된 사람이 누구였죠?
네,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모 씨와 그리고 역시 국정원 소속인 이인철 중국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입니다. 이들은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고 자살 시도 후 입원해 있는 국정원 권모 과장은 치료를 이유로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증거 조작 수사를 벌여온 윤갑근 검찰특별수사팀장은 오늘 이 처장의 지시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진이 증거 조작을 주도했다며 이 같은 처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구속 기소된 김 과장과 협력자 김원아 씨를 비롯해 이 처장과 이 형사가 모해 증거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보법상 무고 날조죄는 결국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은 위조 문서의 핵심이었던 유우성 씨의 허룽시 공항국 출입경 기록에 대해서는 위조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사법 공조 요청에 대한 중국 측 이행 결과를 회신받을 때까지 위조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이 이미 두 차례 위조임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법 공조로 위조 확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윤 검사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해명했습니다. 자, 국정원장이나 국장 그리고 차장 등 윗선은 혐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대공수사라인 윗선인 대공수사국장, 대공수사단장 그리고 2차장은 모두 혐의가 없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정원 관련자들이 이 차장보다 윗선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국정원 전문에 관한 조사도 국정원 관련자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의자들이 이 차장 이상의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윗선의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대공수사국장, 대공수사단장이 증거 위조와 관련한 전문가 공작금 집행에 결재를 한 사실을 포착했다면서도 전자결재로 이뤄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한 국정원 직원들과 연결고리가 없다는 이유로 남재준 원장에 대해선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입만 쳐다보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위조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문서 위조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검사들이 위조 사실을 모르고 증거를 제출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검사들의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수색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네. 휴대전화 수색도 하지 않았다. 이런 수사 결과를 누구에게 내놓고 믿어야 할지 믿으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반응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발표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증거 조작에 대한 수사 의지와 능력이 없음이 드러났다며 증거 조작 수사팀에 대해 특검을 실시할 걸 요구했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유 씨 사건 담당 검사들이 증거 조작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대고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내일 진상조사팀을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승봉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그 수사 결과 발표는 수사 다 끝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검찰에서는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가능하지 않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우성 씨에 대해서 보복성 수사가 이미 개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개시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을 벌써 그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그다음에 책임자를 처벌하면 오히려 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을 건데 그런 기회를 완전히 내팽개치고 이제 유우성 씨에 대해서 보복성 수사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증거 조사와 그리고 쟁점을 정리해서 검찰 변호인 측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검찰은 내란 음모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1심에서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아로는 검찰과 국정원이 만든 상상 속의 실체 없는 조직이고 이 의원이 아로 총책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주장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2심에서도 지하혁명 조직, 이른바 아로의 실체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겐 징역 4년에서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공천 문제를 두고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자인 이용섭 의원이 지도부가 경선 없이 전략 공천을 할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사실상 탈당 가능성을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경남도지사 후보로 홍준표 현 지사를 선출했습니다. 취재 PD 연결합니다.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네, 오늘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가 결정됐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큰 이변 없이 홍준표 현 지사가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홍 지사는 대의원, 당원, 일반 국민 등 만여 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합산해 52.5%의 지지를 얻어 박완수 전 창원시장을 꺾었습니다. 이로써 2012년 말 보궐선거를 통해 경남지사가 된 홍 지사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 관련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하기로 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갈등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광주 현역 의원 5명의 윤장현 예비후보 지지 선언에 강하게 반발했었죠. 이용섭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국회의원으로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이용섭 예비후보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안철수, 김한길 두 공동대표와 면담했다며 원칙은 경선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를 지역구로 하는 5명의 국회의원들이 윤장현 후보를 지지한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는 관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후보는 전략공천은 시민들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만약 당이 전략공천을 결정하면 정치 생명을 걸고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김동철, 강기정, 장병환, 박혜자, 임내연 의원이 어제 윤장현 후보를 공개 지지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특히 박혜자 의원은 당 최고위원이고 장병환 의원은 정책위의장, 임내연 의원은 광주시당 위원장이어서 윤 후보를 전략 공천하려는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네. 자, 광주 지역구 의원들 5명, 왜 윤장현 후보를 지지한 건가요? 강기정 의원은 광주의 새정치가 뭔지, 통합은 어떻게 완성되는지 말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그 말을 윤장현 후보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고 말했습니다. 강훈태 현 시장과 이용섭 의원 등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는 후보들이 과열된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을 보고 왜 5명의 광주 의원들이 경선에서 꼴찌 않은 후보를 지지하는지 생각해보라는 의미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특정 후보를 공천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성을 알아달라는 의미라고 표현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개혁 공천이란 이름에 줄 세우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손 전 대표가 이용섭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한다며 오히려 손 전 대표가 자기 개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파문은 경선 원칙을 확인하며 일단락됐지만 합당 과정에서 지분을 나누거나 밀약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연합 경기도지사 경선 룰을 놓고도 갈등이 있었는데요. 주말 휴일 사이에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김상곤, 김진표, 원혜영 예비후보가 날카롭게 대립하다가 김상곤, 원혜영 후보의 요구대로 새누리당 지지층을 빼는 것으로 어제 가까스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김진표 예비후보가 마지노선으로 요구했던 연령별 투표율 보정은 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2012년 대선 때의 연령별 투표율을 반영해 결과를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새 후보가 절충안에 합의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지사 후보는 오는 27일 결정됩니다. 네. 자, 새누리당 쪽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간의 신경전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몽준, 김항식 후보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몽준 후보는 김항식 후보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이유로 징병 연기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남대 병원에서 발급받았다는 진단서 등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동시라는 시력 문제가 군 면제 사유가 된 바로 다음 해에 김 후보가 부동시로 면제를 받은 점을 두고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기막힌 타이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정 후보의 주식 백지 신탁을 놓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정 후보가 가진 현대중공업 지분은 서울시장 자리와 무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이 시장 직무 연관성에 따라 현대중공업 주식을 매각한 점, 서울시와 현대중공업이 업무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 후보는 주식과 직무 관련성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자,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 상당 부분 확정이 됐더군요. 새누리, 민주연합 모두 반 이상 확정이 됐죠? 17개 광역단체 중 새누리당은 9곳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경선을 통해서는 제주의 원희룡, 울산의 김기현, 세종의 윤한식, 경남의 홍준표 후보가 본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경북의 김관용, 충북의 윤진식, 광주의 이정재, 전남의 이중효, 전북의 박철곤 후보는 경쟁자 없이 본선으로 직행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0곳의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현역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 송영길 인천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가 본선에 직행합니다. 현역이 아닌 지역으로는 대구의 김부겸, 대전의 권선택, 울산의 이상범, 경북의 오준기, 세종의 이춘희 후보가 경선 없이 본선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들이 새로운 종북 판단 기준을 내놨습니다. 무인기가 북한제냐 아니냐가 그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정부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결정적 증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발표해놓고 북한 무인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자 이를 종북행위로 몰아세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검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의문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 리포트는 무인기 논란입니다. 노지민 PD와 뉴스룸 리포트 진행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국회에서 제기된 무인기에 관한 의문들,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 이 문제 거론이 됐습니까? 네, 오늘 국민TV 취재진이 국방부 브리핑을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반박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포괄적 엠바고라는 것이 무인기 사건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포괄적 엠바고가 걸려있다고요? 네, 국방부가 국방부 출입기자뿐 아니라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등 다른 부처 출입기자단과 사회부, 국제부 등 언론사의 모든 취재부서에 대해서 무인기와 관련한 보도를 일정 기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진희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최근 발견된 석 대의 무인기가 북한이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가 무인기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중간 발표하겠습니다. 사흘 뒤인 오늘 오전 10시 30분,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입에서는 국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반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에 이어진 출입기자들의 질문에서도 북한이 무인기는 자신들 소행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관 조평 통해서 무인기가 날조다라는 얘기를 결국 국방부는 브리핑이 끝나기 직전 국민TV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정청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 북한 소행이 확실한데 결정적 증거가 없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보 훼손 우려 때문에 GPS 좌표를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브리핑이 끝난 뒤 국민TV 취재진은 국방부 공보과 직원으로부터 믿기 어려운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는 보도 시점 제한 조치, 즉 엠바고, 그것도 포괄적 엠바고가 걸려 있다며
국민TV에도 비보도를 요청했습니다. 공지문을 확인한 결과 국방부는 지난 10일 무인기 조사 결과와 군 대책에 대한 엠바고를 요청했고 출입 기자단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11일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이 아니라 오는 25일까지 해당하고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등 정치부의 다른 부처, 그리고 국제부, 사회부 등 언론사의 모든 취재부서에 엠바고를 걸어버리는 포괄적 엠바고였습니다. 엠바고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이 포괄적 엠바고에 모순이 있음을 국방부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도 조사 결과와 관련돼 있어 엠바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틀 전 국방부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국방부의 반박을 밝혔지만 공복과 직원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요청한 엠바고를 국방부가 깼는데도 정작 국방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1일 나온 한 국방부 담당 기자의 칼럼은 국방부와 몇몇 주류 매체가 주도하고 있는 엠바고라는 이름의 언론 통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정황만 있고 과학은 없는 북 무인기라는 제목의 칼럼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무인기 사건에 포괄적 엠바고가 적용된 쓰려야 쓰기도 어려운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자, 김진희 PD 리포트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이번 무인기 조사와 관련된 엠바고, 기자단 측에서는 정부의 조사 결과 그리고 대책 부분에만 한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조사 결과와 무관한 무인기 보도가 과연 존재하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 엠바고가 무인기 보도를 전부 통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네, 뭐 그래서 그런가요? 무인기의 실체에 관한 보도는 없고요. 변죽을 울리는 뭐 죄다 종북, 색깔론 이런 것들이더군요. 네, 언론들이 국방부의 무인기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은 엠바고를 핑계로 외면하고 대신 색깔론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간 소모전을 지향한다는 명분을 엠바고 이유로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껏 언론이 무인기와 관련해서 어떤 보도 경쟁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재혜 PD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 회의. 무인기가 북한이 보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 북한 무인기라며 소동을 벌인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누군가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정 의원은 무인기에 적힌 글씨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일련번호, 남북을 왕래할 때 필요한 연료량, 무인기가 찍었다는 청와대 사진의 촬영고도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S-3-3-1-1-0-9-003 이렇게 찍혀있는데 북한이 이거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북한 무기에. 보통 주체, 은하, 한글을 먼저 시작하죠. 영어로 S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없어요.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에서는 함구하고 일부 공복과 직원도 모르는 상태로 트위터에만 입장을 올린 것처럼 언론에서도 이 사안을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반박 보도로는 주요 매체 중에서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가 유일했습니다.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는 정 의원이 제기한 글씨체, 영문 표기, 연료량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국방부의 트윗들을 그대로 옮겨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이 지나도록 검증 보도는 고사하고 조선일보 정도의 반박 보도조차 내놓지 못한 언론은 대신 색깔론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신문들이 정 의원의 의문 제기를 안보를 해치는 일로 전제한 비슷한 내용의 사설과 칼럼을 실었습니다. 언론은 새누리당의 확성기 역할도 자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작심한 듯 정청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종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새민련 소속 국회의원이 이처럼 황당하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니까 새민련이 도로민주당, 종북 숙주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입장이 나오자마자 언론은 여야 논란 구도로 보도 비중을 늘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10대 천안함 추모와 청년용사 초청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진정성을 보이려면 이번 소속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국민 앞에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무인기 사안 전반에 걸친 포괄적 엠바고, 국방부 출입기자뿐 아니라 다른 출입부처, 다른 취재부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엠바고를 수용한 언론에
사실검증과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네, 국내 언론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신을 찾아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외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주로 무인기 수준에 대한 평가들입니다. 무인 항공기의 기능을 두고 CNN은 장난감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원격 조정 비행기와 유사하다. 또 타임즈는 장난스럽고 형편없는 디자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경우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인기를 계기로 국방부가 군사 장비를 도입하는 점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레이더 구입 말인가요? 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적어도 레이더 10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1억 9천만 달러, 하나로 2천억 원을 책정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정청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또 열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정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한편 국방부의 해명과 정보의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장면 잠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인기가 북한 것이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단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마치 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에 정중하게 유감 표명을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아직도 GPS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조선은 4월 5일 자 특종 보도라며 청와대 상공 300m 위에서 청와대를 촬영 근접 촬영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뒷산 북악산이 342m입니다. 어떻게 300m 상공에서 청와대를 촬영할 수 있습니까? TV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새누리당 몇몇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부위에서 철저하게 따져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네, 파주 추락 무인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 언급한 청와대 사진, TV조선은 300m 상공이라고 했습니다만 조선일보는 1km 상공이라고 했죠. 네. 자, 기자회견 뒤로도 무인기 의혹에 관한 보도 그대로였습니까?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증이나 규명과는 무관하게 정쟁, 공방 등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이런 내용들 엠바고 때문에 취재를 안 하고 있다 하는데 엠바고 이외에도 취재원과 언론 사이에는 여러 가지 브리핑을 둘러싼 약속들이 있어요. 네. 대부분 그 취지가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 나름대로 이유와 명분이 있는 관행들이지만 현실에서는 언론의 취재 편의주의 그리고 권력기관의 정보 통제 의도가 부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엠바고를 제외한 다른 관행들 어떤 것이 있는지 장부경 PD가 설명해드립니다. 정부 부처 등 권력기관과 언론 사이에서 오랜 관행이라 거의 제도처럼 쓰이고 있는 각종 브리핑 형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식 회견을 통해 밝히는 것을 온브리핑이라고 합니다. 실명과 직함이 기사에 나오고 TV의 인터뷰나 회견 장면이 나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등 각종 공식 발표 때 볼 수 있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는 취재원이 언론에 비보도를 전제로 한 뒤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동석한 모든 언론사가 동의해야 성립되며 일단 동의하면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보도가 전면 금지된다는 점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보도가 금지되는 엠바고와 구별됩니다. 백그라운드 브리핑, 용어 뜻 그대로 중요한 사안의 배경 설명을 의미합니다. 백브리핑으로 알게 된 정보는 통상 관계자, 당국자 등으로 인용됩니다. 공식 발표를 꺼리는 경우에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측면이 있고 사후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뒷백그라운드 브리핑, 백브리핑보다 좀 더 민감한 사안의 내밀한 배경을 설명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알려졌다, 전해졌다 등으로 보도되거나 기자 본인이 분석한 것처럼 활용되기도 합니다. 백브리핑과 마찬가지로 무책임한 보도에 활용될 수 있고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카메라가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브리핑도 있습니다.
얼굴 없는 브리핑.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일방적인 발표만 영상 촬영을 허용하고 질의답변은 카메라를 내보내고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답변 내용까지 발표자의 실명이 보도된다는 점에서 백브리핑과 구별됩니다. 이는 방송 매체들의 취재 권리 포기가 만들어낸 희한한 방식으로 오늘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도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권력기관은 출입기자만 통제하면 구조를 만들고 언론은 이 구조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네, 지금 장부경 PD가 설명해 준 뭐 백브리핑, 딥백브리핑, 오프더레코드 이런 것들도 언론 통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문제가 된 사안을 엠바고죠. 그것도 포괄적 네. 엠바고. 네네. 이 포괄적 엠바고가 일반적인 엠바고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네, 일반적으로 엠바고는 특정된 사실관계가 전제된 뒤에 그것의 보도를 특정 시점까지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예 특정 사안 전반에 대해서 통째로 엠바고를 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를 포괄적 엠바고라고 불러왔습니다. 네. 네, 포괄적 엠바고는 언론이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권력과 언론이 가까워지면 포괄적 엠바고도 잦아지게 됩니다. 네, 이런 엠바고의 수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해진 요건은 없습니다. 정부기관 등 출입처에서 요청하는 것을 출입기자단이 협의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웬만한 경우에는 특히 또 안보와 국익을 내세우는 경우 요청대로 수용되는 것이 이명박 정부 이후 고착화되었습니다. 엠바고의 유래와 역사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엠바고는 특정 시점까지 특정 내용을 보도하지 않기로 취재원과 언론이 약속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정보기관 등 기자실을 두고 있는 이른바 출입처에서 출입기자들에게 엠바고를 요청하면 기자들이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단 엠바고가 성립되면 정해진 시점까지 해당 내용을 보도할 수 없습니다. 엠바고의 유래는 명확치 않으나 전쟁 보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들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6월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언론에 엠바고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작전 성공을 위해 작전 개시 직후에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 중 미국에서 엠바고가 자주 쓰이면서 엠바고는 공익을 위한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언론계에는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엠바고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엠바고가 주로 쓰이는 분야는 유괴나 납치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큰 사건들입니다. 연쇄살인사건처럼 수사 상황이 공개될 경우 범인 검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엠바고의 주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엠바고가 보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검증과 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엠바고가 걸려 공식 발표까지 보도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 7월 이명박 정부의 개각을 앞두고 청와대가 후보자 검증 보도에 유예를 요청했고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이를 수용해 이른바 하마평 보도가 실종된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사실을 공식 발표 전까지 보도하지 않도록 한 것처럼 권력자의 업적을 홍보하는데 미리 김을 빼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로 엠바고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엠바고의 남발은 결국 포괄적 엠바고라는 이른바 창조적 보도 통제 기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엠바고는 외교, 안보에 관한 특별한 공익이 인정될 때 사안 전체에 대해 보도를 유예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2011년 1월 해적에 납치된 인질을 구출하는 군사작전에 포괄적 엠바고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만 하더라도 인질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그나마 이해할 측면이 있었지만 2013년 7월 대통령의 휴가는 무성한 뒷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휴가에 대한 포괄적 엠바고를 요청했고 이를 언론이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스스로 휴가지 정보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바람에 청와대와 언론은 비판과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엠바고의 남발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네, 강신혜 PD의 보도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 보도로 출입처 취재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한꺼번에 매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출입처 기자실이나 브리핑룸에서 다수의 언론사와 또 언론인들이 분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인터뷰 길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네, 어제 삼성 고시로 불리는 삼성 직무적성 검사, 네, 사트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 네, 기존에 치러졌던 시험과는 다소 달라진 유형으로 진행됐는데요. 네, 어제 시험에 응시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신촌 일대 대학가를 찾아갔습니다. 네. 사트 때문에 한문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유형이 바뀌면서 한문 유형이 아예 없어져가지고 약간 좀 시간 낭비한 느낌도 있고, 근데 뭐지? 그 지문 읽는 방식이 좀 지문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시간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뭐 생각했던 정도였던 것 같아요. 평범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웠던 거는, 그러니까 유형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 이전에 왜 사트 기출문제나 예상문제집이라고 해가지고 뭐 내놨던 문제들이랑은 아예 다른 유형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기보다는 수학문제에서 조금 그 추론하는 문제가 응용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조금은 당황했고, 추리가 꽤 어려웠고 그냥 시각 쪽도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되게 공부하기 좀 막막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시각 쪽에서. 서류를 보고 이렇게 탈락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없는 것보다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거를 서류 전형 하나만 보고 사트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게 서류 썼는데 합격을 못하면 되게 좀 허무할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좀 탐탁지는 않죠. 사트가 좀 하나의 기회이긴 한데 서류가 생기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으로 향하는 통로, 길은 내가 만드는 것. 네. 그 삼성그룹이 신입사원 채용 방식의 총장 추천제와 그리고 서류 전형 도입을 하고 이 사트 시험은 2차 시험으로 하려다가 처리한 적이 있었죠. 네, 지난 1월에 삼성은 새로운 전형 방식 도입을 발표했다가요, 대학을 서열화한다는 여론의 역풍에 밀려서 2주 만에 철회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인터뷰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시험 출제 경향 변화를 놓고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생소하다, 어렵다는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삼성 측은 단순 암기보다는 사고 능력 측정과 창의력 평가 비중을 늘렸다고 설명하는데요. 네, 평가는 삼성이 이런 방향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서류 전형 도입 재추진 쪽으로 가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몇몇 언론사하고 기자분들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취지는 좋지만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아이에 대한 또 다른 학대가 아닐까도 싶고.
네, 검찰이 역사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 수사를 공안부에 배정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혈병 논란에 대해 삼성전자가 7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역사 다큐 100년 전쟁에 대한 수사, 형사부가 하던 것을 공안부로 넘겼어요? 예,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든 다큐 100년 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가 사자 명예훼손,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소송을 작년 5월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그동안 형사 1부에서 수사하게 했다가 지난달 말에 갑자기 공안 1부로 변경해서 재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료에 입각해 만든 역사 다큐멘터리에 대한 공안몰이이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담당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수사했던 그 검사다 맞습니까? 예. 박현준 검사라고 지난달부터 유우성 씨 간첩 혐의 재판에 투입돼서 혐의를 더 보강해야 되니까 재판을 더 해야 된다라고 요구해서 결국은 관철시켰던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이 박현준 검사가 100년 전쟁까지 담당하고 있어서 공안몰이의 소지가 짙다고 민족문제연구소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청와대에서 보수 원로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100년 전쟁 다큐 이걸 거론하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잘 살펴보겠다라고 답한 후에 보수 언론들이 기사를 많이 쏟아냈었는데요. 검찰이 학술 논쟁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공안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파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백혈병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군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관련 단체인 반올림 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이런 분들이 지난 9일에 삼성전자에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상화, 사과, 그리고 제3의 중재기관을 통한 보상안 마련 등을 하자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준식 삼성전자 부사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른 시일 내에 삼성 경영진의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황유미 씨가 숨진 지 약 7년 만에 나온 삼성전자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또 심상정 의원한테는 김준식 부사장 명의의 공문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군요. 예. 네. 자, 반올림과 심상정 의원 측 반응이 나왔습니까? 일단 반올림과 심 의원 측에서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전자가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마침내 인지하고 사과 보상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그동안 보여왔던 일관된 어떤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반올림과의 협상이 계속 공전을 거듭했다는 점 이런 것들로 볼 때 여전히 의심어린 눈초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의당의 대변인이 삼성의 발표가 또 하나의 약속 영화 같은 걸로 높아진 어떤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면피용이 아니기를 믿는다라는 말을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일단은 삼성이 어떤 입장을 낼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만간 나온다고 했으니까 수일 내에는 나오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김진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막말을 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김진태 검찰총장이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진 기자들한테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했습니다. 낮 12시 반경에 한겨레 사진 기자 2명, 또 경향신문 사진 기자 1명이 대검찰청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김진태 총장을 촬영하니까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야 임마 밥 먹고 나오는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사진에 나온 그 손가락질 장면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진입니까? 예. 네. 손가락질 한 것까지 찍혔군요. 예. 근데 그 장소가 공개된 장소 아니었는지요? 예, 공개된 곳이었고요. 특히 검찰의 간첩조작 수사 발표를 1시간 반 정도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사건 발표를 전후로 해서는 사진 기자들이 검찰총장의 표정을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로 담습니다. 뭐 식당도 물론 그런 곳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밥을 못 먹게 한 것도 아니고 먹고 나오는 걸 찍는다고 이렇게 막말을 한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뭐 기자들이라서가 아니라 국민 누구한테라도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수입산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 결과 발표가 됐어요. 러시아와 일본 같이 해외에서 수입한 수산물이 국내산에 비해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는 빈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환경운동연합 같이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작년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국내산이 확실한 수산물 178개를 분석해봤더니 꽁치, 대구, 명태 이런 데서 각 한 개씩 총 3개 품목에서 세슘이 검출돼서 1.7%의 검출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수입산 74개 중에서는 명태, 가리비, 이면수 등등 10개 품목에서 세슘이 나와서 13.5%의 검출률을 기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보다 엄격하게 조사를 했다는데요. 감시센터는 정부도 발표 기준을 더 낮춰서 정확한 오염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다른 주요 뉴스들 어떤 게 있습니까? 논문 표절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새누리당의 문대성 의원이 국민대를 상대로 취소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국민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도 결과를 지금 통보한 상태라서 IOC 조사 재개를 앞두고 문 의원이 시간 끌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부에게 칠판 지우개를 던졌다가 교내 봉사 5일과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중학생 측이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면서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결국 패소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면서 KTNG, 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국내 3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한 5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정대로 오늘 제기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했습니다. 예. 수줍은 듯 낮은 데서 잎을 펼치고 봄날을 살기 시작한 생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작은 생명들도 때되면 꽃대를 밀어올리고 이렇게 환한 꽃을 열겠지요. 사랑을 하고 삶을 누리다가 씨앗을 흩고는 시들어 흙으로 갈 겁니다. 자연 속의 이 작은 생명들이 부럽지 않으세요? 사랑도 삶도 도무지 여의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봄들에서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K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국민특검 제6회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